웬일이에요? 야근하시는데 힘내시라고. 드세요. 고마워요. 이렇게 훌륭한 서양 문물을, 응? 잘 먹을게요. 회사 다니라 힘들죠? 정규직 대접도 안 해주고. 아닙니다. 과장님. 과장님은 왜 격리회계 쪽을 하게 되신 거예요? 나? 먹고 살라고. 아이, 그런 거 말고 뭔가 딱 확실하게 서 있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?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서 그게 이유예요. 거짓말을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든. 적어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회계 격리만큼 깔끔한 직업이 없어요. 아니 뭐 그렇게 살고 싶은데,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네.